이혼을 생각해봤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죽이고 싶고 왼수 같고. 언제 한번 인터뷰를 왔어,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아니, 남자 여자 좋아해서 해놨는데 남자 여자 좋아해서 개를 낳다든지 고양이를 낳다든지 이러면 이건 이슈다. 근데 남녀가 좋아해서, 젊은 남녀가 좋아해서 애를 낳는데 이게 무슨 이슈냐. 왼수 같고, 때려주고 싶고, 내일 아침에 기운을 차려서 씩씩하게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틀림없이 내가 때려줄 거야 막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잊어버려요, 해나면. 그래서 그게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때려줬어요, 한 번도. 엄마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목숨이 있어요. 그게 자식이라는 목숨인데, 자식에 대한 목숨은 내 목숨 다 줘도 안 아까워. 그런데 얘가 계모선에 크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내 새끼인데 왜 얘가 계모선에 커야 되나.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견뎠어요. 절대로 계모선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나는 죽었다 깨도 다른 여자 손에다 내 새끼 맡길 수는 없어. 다 돌아오셨네. 돌아오셨잖아요.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 나는 이제 갈 수 있다. 내가 뭐 작가로서 나만큼 행복한 작가가 어디 있겠느냐. 40년 동안의 문학인생 속에서 40권의 책을 썼다. 사실은 미련이 없다. 이제 갈 수 있다. 근데 딱 가족한테 미안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난 그랬어요. 아, 그 하나님한테 다시 부탁해서 가족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달라고. 아, 다음 생에. 그렇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갚으셔야 돼. 반성하시면서. 같은 남자로서 내가 볼 때. 당신의 훌륭한 식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앞치마까지 이렇게 걸치고. 갑자기 행복해. 눈물 나도록. 협도 좀 올려주세요. 협도 좀 올려주세요. 아하하. 안녕히 주무세요.